브라보 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김희씨 연주곡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는 제7의 홍대 오지마라 전국가요제 365 시스터즈의 무대로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7회 홍대 오지마라 전국화요제 참가보는 일본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전기수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대단해요. 우리 사천에서 오신 김규민 군입니다. 진성의 소금꽃을 불러주신다고 하네요.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7회 홍대 홍지마라 전국가요제 시작부터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력도 대단하시고요. 이분 전통 트롯을 들고 나오셨네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양산에서 오셨네요. 12주를 불러주실 이현숙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목소리 한 줄을 동기는 내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동기면 숨맛이 절로 난다 동기당기 동기당기다 오신 분이네요. 내 하나의 사람은 가구를 불러주실 분입니다. 박수진님 여러분 박수로 모셔볼게요.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대 오지 마라 전국 가요제. 자, 계속해서 참가번호 5번입니다. 장현대님이 불러주십니다. 세월 도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래 실력이 대단하시죠? 자, 객석의 제 호응 반응 너무나 뜨겁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참가번호 6번입니다. 신우영님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불러주실 노래는 무명 배우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객석에 관객이 많이 계시든지 적게 계시든지 늘 최선을 다하는 가수 본받을게 참 많으신 분이에요. 남청강 사랑이란 곡으로 요즘 인기 몰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박지영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박채영입니다. 네, 누구 가수 이름 뭐라고요? 박채영. 아, 감사드려요.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반갑고요. 제 7회 홍도야 울지 마라 가요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 네. 그러면 정말 좋았네 할 테니까 아시는 분 다 같이 해주세요. 네.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박채영님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참가 번호 7번입니다. 우리 김해. 네, 여러분이 계신 이 지역에서 대표로 오신 분이에요. 박성희님이신데 불러주실 노래가 목포의 눈물입니다. 조금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손을 잡고 중앙까지 모실게요. 네. 아유 세상에. 한복도 참 이쁘게 입으셨어요, 어머니. 아, 목포의 눈물 돌아온 이난영 박성희 군사님. 열방 빅교회에서 어우 어머니 여든 여섯이세요?
86, 86세랍니다. 뒷모습은 50살이세요. 옆으로 딱 나오면 이제 한 60 정도, 60쯤 보이시고요. 이렇게 앞에서 봐도 그렇게 연세가, 아우, 상상이 안 되네. 86이시라니까. 자, 우리 박성희 고수님. 자, 여러분들, 찬양 드릴 준비 됐습니까? 네!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박성희 어머님의 목소리로 목포의 눈물을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돌아보니 나녀 박성의 권사님 전 내가 그랬잖아 까본다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노래교실에서 네, 아유 세상에 어머님 잘하셨어요. 네네 노래 잘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내려가시실까요? 네. 누가 보시면 어머니가 초대 가수인 줄 알아요. 예. 홍대아우지마라 전국가요제 참가번호 8번입니다. 최길용님이 인사드립니다. 불러주실 노래는 눈물비입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떠나면 9번입니다. 사랑여행을 불러주실 마산에서 오신 분이에요. 진희 씨 만나보시죠. 이분이 오셨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멋진 곡이죠. 안찬현 씨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했어도 말 못했어요. 숨기고서도 나 역시 그런들은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며 소리 내어 당신도 그런지는 과연 있겠지만 내 앞에서는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려 소리 내려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들어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맛있게 불러주셨네요. 남자라는 이유로 참가번호 10번 안차진님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이분들은요 서울 시스터즈 청춘열차를 불러주실 분들이에요. 아름다운 미녀 세 분이 올라오십니다. 이분들의 팀명 미녀 삼총사 박수 차렷 경례.
오지마라 전국과 위지의 돌선 무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대에서 차가 부른 11번. 자, 우리 미녀 삼총사가 인사드리고 있죠. 서울 시스터즈의 청춘 열차. 자, 박수로 2절 정해보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네. 자, 뭐 미녀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녀 삼총사였어요. 자, 계속해서 참가번호 12번이에요. 부산에서 오셨네요. 최연아 씨 만나보시죠. 불러주실 노래는 보고 싶은 얼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쥐 수 없어
네, 제가 보내신 멍청한 씨의 보고 싶은 얼굴 잘 들었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민혜경 씨하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드릴 가수분은요, 남들보다 가요계 인물은 늦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드릴 때마다 그만큼 사랑은 쌓여만 가죠. 여러분들 밝은 미소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가수 김수린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가요제에 또 축하를 드리고요. 저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곡은요. 안 추우시죠? 다음 곡은 요즘 최고의 히트곡인 사랑이 비를 맞아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
재치 씨 무대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 사람이 비디오 오디오 완벽하기가 힘든데 얼굴도 참 아름다우시고요. 노래도 참 잘하시고요. 네, 저하고 같이 서 있으면 그렇게 남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혹이라도 또 오해살까봐 저 뒤에 나왔어요. 네. 자, 그나저나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금 쌀쌀해지는데 그래도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주최 측에서 경품 추첨해가지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네, 이런 거 나눠드릴까 하는데 경품권 안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 올해는 경품권이 없답니다.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참, 뭐 우리가 바닷새가 아니라 김해의 시민이라면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가요제가 전국적으로 좀 쭉쭉쭉 뻗어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 맞죠? 네. 계속해서 갑니다. 충주에서 오셨습니다. 강병구님이 불러주십니다. 참가번호 13번이죠? 눈동자.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오늘 총 상금이 510만 원입니다. 대상 300만 원을 포함해서 인기상 30만 원까지 다 풀다 보면요. 510만 원인데 어느 누구 300에 어느 누구 100 이렇게 배분하지 말고 그냥 2번 참가자가 빠졌잖아요. 17분 모두 좀 나눠서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들 잘하시니까 우리 심사위원님들 두통약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7회 홍대무지만 전국과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드릴 이분은 좀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시고요. 사랑 하나를 쫓아서 대한민국을 제2부국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11년 차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신 지가. 성함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경주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의 성함은 말도 말지. 올라갔어요. 내가 말을 안 할게. 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4번입니다. 양파 야광을 불러주실 발도 발도.
제가 큐시트를 보면서 이제 14번이에요. 그래서 외국 분이시더라고. 넌지 씨가 가지고 여쭤봤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국말 잘하세요? 아유, 걱정 마세요. 한국말 잘해요. 여러분 어때요? 실력 대단하시죠? 이제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이 되시지가 않은데 과연 이분들의 실력은 어떨지 정말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만나보실까요? 이번에 참가번호 15번 이분은요 조금 전에 초대 가수로 인사를 드렸던 김수진 씨의 타이틀곡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로 본선에 참가하신 분입니다. 성함이 굉장히 낯익은 분이세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이미자 씨입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목소리로 당신만을 사랑하고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참가번호 16번입니다. 창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정세윤 씨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아.
그렇게 수많은 가요제 진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머리를 흔드신 분 처음 봤습니다. 17번입니다. 이분은 포항에서 오셨네요. 신헌열심입니다. 김희재 바람. 네, 박수로 함께 하시죠. 제7회 홍대 오지마라 전국가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참가번호 18번입니다. 김에서 오신 송유진 씨가 불러주십니다.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차라리 나도 데려가
제가 심사보니까 저는 뭐 마음이 편하네요. 저분들이 복잡하시죠? 아주 아플 거야. 어디가? 머리가.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3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미스트롯 3를 통해서 진행하는 저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나이에 노래 잘하는 친구 처음 봤어요. 트롯 하면은 맛을 내야 되는데 이 맛이 차고도 넘쳐요. MSG 없는 신선한 음색으로 야, 노래하는 곳마다 그 무대가 끝나면 팬들이 너무나 많이 또 클럽에 가입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국민 손녀 트롯 여정 무수한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가요계 감히 소개합니다. 최고로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누굴까요? 비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비내세요입니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이제 또 한번 나오셔가지고 본선에서 뵙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자, 이제 오늘 노래자랑에 참여하셨던 17분을 무대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자, 제7회 홍대 아우지마라 전국과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장르로 17분이 참가를 하셨고 숨어있는 대단한 실력들을 다 뽐내주셨습니다. 한분 한분 다 대상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실력을 갖추셨고, 자, 시작하면서 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기상
그리고 동상은 각각 30만원, 은상 50만원, 금상 100만원, 그리고 영예 대상은 가수 인증서와 함께 시상금 300만원이 전달이 됩니다. 자, 먼저 인기상 한 분, 동상 한 분 시상을 해주실 분을 무대로 모셔봅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밀양지회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심사위원님으로 수고하셨던 오태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태환님 인기상 사랑하를 불러주신 창업으로 16번 정세현씨 다른 인증서 없이 상장 없이 상금이 전달이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기념 촬영을 네,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쪽으로 사진 촬영. 네, 카메라 그 많던 카메라 다 어디로 간 거야? 다음은 동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태환님께서 시상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동상도 동일하게 상금 3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동상 천년의 사랑 창업으로 18번 송유진. 네, 동상입니다. 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딱 그렇게 좋잖아. 이번에는요, 우리 은상 방중모 작곡가 선생님께서 시상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은상 14번 말도 말지 아감을 불러주셨습니다. 네네. 네, 기념 촬영. 네네. 아유, 두 분이 생각이랑 잘 어울리세요. 자, 이제 금상입니다. 상금 100만원입니다. 시상수고에는 우리 또 김태규 작곡가 선생님께서 시상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로 작곡가 선생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금상 상금 100만원이에요. 금상! 주신 강병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시고. 네, 아유, 정말 노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맞춰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7회 홍대야 오지마라 전국과 이제 영예 대상 발표만 남아있습니다. 이분은 상금 300만원의 주인공이 되시면서 가수 인증서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성인 가수로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시상수고에는 사단법인 김해 남명정신연구원 김성관 이사장님께서 시상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제7회 홍대야 오지마라 전국가요제 영예 대상 상금으로 6번 무명배우 신우야. 네, 중앙으로 좀 가지시죠. 중앙으로. 네. 이어서 가수 인증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019 가수 인증서 신우혁. 이 사람은 제7회 홍대야 오지마라 전국가요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가수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이사장 신행일. 네, 전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상금도 300만원. 네, 300만원. 마지막
자, 우리 김혜씨 연주공원에서 특설무대에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가요에 관심이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또 환호에 힘입어서 제7회 홍대야 오지마라 전국과 이제 무탈하게 잘 끝났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내년 제8회 때는요, 장소는 어딜지 몰라도 더욱더 멋진 무대로 실력 있는 아마추어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가요제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음향 감독님, 영상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그 외에 또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느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강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도야 오지 마라.